호미 씨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이번이 이제 걸그룹으로서는 세 번째 데뷔라서 다른 멤버들과는 좀 다른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뷔 소감 한번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코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다른 곳에서도 많은 또 콜이 있었을 것 같고, 꼭 굳이 한국 활동이 아니라 일본 활동을 했어도 될것 같은데, 어떻게 선택하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데뷔하는 게 이번에 세 번째인데요. 이번 데뷔는 저한테 큰 도전입니다. 네, 뭔가 도전이라는 건 저한텐 자신의 가능성을 넓힐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면은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도 꿈을 이루고 싶다라는 생각이고요. 계기는 우연히 재준 PD님이랑 깊게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인데도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분이라는 걸 많이 느껴졌고, 그리고 그러다가 인코드라는 회사가 지하부터 정상까지 성장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재준 PD님께서 우리 회사와 같이 성장해보는 게 어떠냐고 뭐지? 제안을 해주셨어요. 네, 그때 저한테 해주셨던 말들이 모두 다 저한테 제 마음을 울려서 새로운 꿈을 함께 시작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코드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정말 좋은 기회로 아이즈왕이라는 그룹에서 데뷔를 했고, 좋은 추억과 교훈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사실 일본에 돌아가서도 한국 활동에 대한, 한국 활동을 또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조금 남아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데뷔 10년 차인데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겨서 그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후회하지 않도록 하고 싶은 거를 다 하자라는 마음을 먹고 다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작사를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재대배를 앞두고 직접 작사하신 곡이니까 당시 가사 쓰실 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제목에 나와 있는 가장 빛나는 별이 좀 별이 어떤 걸 상징하는지 궁금해서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작사를 하고 싶은 곳, 제가 한국에 와서 하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작사였어요. 그런데 이번 데뷔 앨범부터 작사에 참여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작사를 할때좀 하나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어느 날 연습을 마치고 그 숙소에 가는 길에 우연히 멸동별을 봤거든요. 네. 그리고 뭔가 개인적으로 제가 멸동별을 본 것도 처음이었고, 7명 다 같이 봤던 것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꼭 노래에 남기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노래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멸동별을 본그 별처럼 이 넓은 세상에서 가장 빛날 수 있도록, 네, 빛날 수 있는 존재가 되자라는 마음을 담고 가사를 썼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오늘 밤 자체도 이 수록곡과 같이 빛나는 별이 되는 것과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즈원 멤버들과도 활동이 겹칠 수 있는데, 뭐 멤버들과 연락해서 뭐 조언을 얻거나 좀 인사를 나눈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응원의 메시지 받은 게 있나요? 네, 받았습니다. 네, 아직 저희 아이즈원 그룹 그 단독방이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10월에 제가 데뷔를 하게 되었다고 그 메시지를 보냈더니 11명 다 축하해요라고 보내주셨고, 그리고 은비 언니랑 같이 통화를 했는데 그때 제가 언니한테 제가 리더를 하게 되었어요라고 했더니 토미가 저는 막내 그 동생 라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했나 봐요. 그래서 네,
그렇게 반응해 주셨고, 제가 근데 리더를 하는 게 처음이라서 좀 잘 할 수 있는지 불안하긴 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터미는 무조건 잘 할 수 있을 거고 지금도 아마 잘 하고 있을 거니까 그 부담 갖지 말고 항상 그 자신을 믿고 열심히 하라고 조언을 해 주셨어요. 네. 우리 또 아무래도 아이즈원의 리더가 권은비 양이다 보니까 네. 네, 이제 리더가 된 히토미 양에게 리더로서의 조언까지 네, 해주셨어요. 네, 오늘 메시지까지 남겨준 것 같고요. 오른쪽도요. 그대로 윙크.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여기서요. 네. 오른쪽도 보라트요. 그대로 윙크.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현재 씨. 준아. 알림 현재야? 안녕하세요.
씨 안녕하세요. 씨. 여기 인사 좀 해주고 가세요. 채원 씨 보라트 한번 해주세요. 채원 씨 볼콕도 한번 해주세요. 볼콕. 자, 오른쪽이요. 오른쪽. 하트도 한번 해주세요. 하트. 몇 분 한번 들어갈게요. 네, 여기 정면 먼저 볼게요. 사실 왼쪽도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채원 씨. 안녕하세요.